안녕하세요, 북리지입니다. 고속으로 출력되는 벤브레 프린터를 보면서 과연 TPU같이 플렉서블한 필라멘트는 출력이 잘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구독자님 중 한 분도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용한 필라멘트는 등급이 95A라고 추정되는 핑크색 TPU 플렉서블 필라멘트입니다. 왜 추정이라고 하냐면 이걸 구입할 당시만 해도 플렉서블도 말랑한 정도에 따라 등급이 있다는 거를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필라멘트 보비엔 어디에도 이런 정보가 쓰여있지 않았습니다. 플렉서블 필라멘트 출력은 등급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지만 그냥 완전 무르진 않고 약간은 딱딱함이 있는 그런 필라멘트를 사용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벤브 프린터는 초반에 핫엔드 내부에 잘려서 남아있는 필라멘트를 고속으로 짜내는 시퀀스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력은 둘째치고 이게 제대로 짜낼 수 있긴 할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부터 막히면 출력은 시작도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기우였습니다. 무난히 압출을 잘해줬고요. 출력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출력은 제가 0.1mm 적층 높이로 걸어놨기 때문에 출력되는 걸 멈추고 다시 출력을 진행해줬습니다. 일단 짧게 했지만 하단면 출력한 것을 봤는데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압출량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하단면이 깔끔하게 덮인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으로 0.2mm 적층 두께로 슬라이싱한 것도 출력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출력 속도는 기존 PLA 출력할 때보다는 많이 낮아 보이죠? 맞습니다. 벤브 스튜디오라고 하는 슬라이서는 몇 가지 단계로 출력 속도를 조절하는데 일단 내가 지정한 출력 속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버행 구간에서의 감속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로는 레이어 최소 쿨링 시간에 따라 이 토끼처럼 벽 두께 두 겹으로 되어 있고 내부 체험이 없을 경우 그럴 때 속도를 낮춰 최소 쿨링 시간을 넘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맥스 볼륨메트릭 스피드라고 해서 필라멘트에 따라 최대 볼륨 속도를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값에 의해 적용이 됩니다. 앞서 0.1mm 할 때보다 0.2mm 적층 높이에서 속도가 준 것은 바로 이 맥스 볼륨메트릭 스피드라고 하는 것에 적용됐기 때문이죠. 이 값이 PLA는 12인데 비해 ABS는 16, PETG 10, 그리고 TPU는 3.2로서 단위 시간당 압출할 수 있는 필라멘트 길이가 가장 짧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체 출력 속도가 이 값에 의해 알아서 조정이 되는 것이었죠. 어쨌든 벤브랩에서 출력한 기존 PLA보다는 속도가 낮지만 여타의 다른 프린터에서 TPU 출력시보다는 꽤 빠른 속도로 출력이 진행되는데도 안착이 양호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토끼의 경사진 귀 부분도 난이도가 있는 구간인데 여기도 출력이 잘 되고요. 거미줄도 이 정도면 정말 양호한 편입니다. 리트랙션 거리 0.4mm가 적용되어 있는데도 일부 구간에서는 거미줄이 엄청 적게 나오고 또 거미줄이 나온 부분에서도 가볍거나 떼어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출력을 마치고 눌러보니 적층이 잘 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TPU 플렉서블 필라멘트 출력과 속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출력 생활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북리지였습니다.